자, 이번엔 버디 테이프 한번 해볼 텐데요. 손가락 다쳤을 때 얇은 테이프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얇은 테이프 없는 관계로 하나를 찢어 볼게요. 중간 정도를 잡아서 당기면, 그렇죠? 이 정도를 당겨 볼게요. 조금 더 두꺼웠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을 다쳤다. 이제 버디 테이프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그러면 정상인에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줘요.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. 그렇죠? 앵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붙여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앵커인 손가락에 붙어있기 때문에, 세게 가면 안 돼요. 피 안 통하니까. 앵커인 손가락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먹 줬다 폈다. 그렇죠? 되죠? 그럼 끝에가 또 다칠 수 있잖아요. 그럼 똑같이 지금 한쪽 제가 재단했으니까 반대쪽을 떼면, 오케이, 마찬가지로 정상인 손가락에 가볍게 앵커를 잡아주시고, 주먹 잡으세요. 뭐 조금은 불편해도,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Rest in Peace 코비, 그쵸? 이거 다쳐서 프랙처 했을 때 시즌 막바지에 이렇게 테이프하고 시합됐잖아요. 이 사이에 펜, 이 보조기 같은 거 껴가지고 더 잘 버텨줄 수 있도록. 이건 이제 스프레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고, 뭐 프랙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애매하다 할 때는 뭘 더 받쳐줄 수도 있고. 그렇죠? 네. 수고하셨습니다.